자, 또 제가 대학 전공이 니트 아닙니까? 니트 대량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니입니다. 자, 또 제가 대학 전공이 니트 아닙니까? 니트 대량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니트를 보실 때는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니트 소재를 체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니트 소재마다 터치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니트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뒤집어 까라. 팔가닥 뒤집어 까세요. 이때 체크할 리스트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넥라인 마감을 앞뒤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넥라인 마감이 깔끔하면 목 늘어짐이 없고 탄탄하게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매와 밑단 립 처리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 립 두께가 얇냐 두껍냐에 따라서 니트 핏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접 마감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시접 부분이 깔끔해야 맨살에 닿아도 까끌거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시봉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사시봉제는 시접 부분을 오버러크 처리가 아닌 니트의 코와 코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접 부분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붕 뜨거나 살짝 서는 듯한 느낌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핏이 이쁘게 나올 순 있지만 이게 공임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브랜드가 있고 안 하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단연컨대 보풀이 안 생기는 니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트는 자주자주 보풀 관리를 알아서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전부 추천 제품들이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민더 워드롭 제품이에요. 아직 출시가 안 됐고 샘플을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찾던 제품을 찾아서 제가 조금 기분이 업됐어요. 일단 터치감은 메리노 울 100%인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살에 닿는 느낌이, 그냥 이건 맨살에 입어야 돼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오늘 준비한 제품 중 두께감이 가장 얇은 제품이긴 하지만요. 가을 단품으로 사용하기 좋고 겨울 이너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얇지 않아요? 오늘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사이즈 비교도 해드리려고 모델을 두 명이나 준비나 했는데 아직 이 제품은 사이즈가 하나밖에 샘플이라 없어요. 대신 서운하실까봐 두 가지 컬러를 선공개 해드릴 거예요. 아까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넥라인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와 밑단 립 처리를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처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순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면 너입을 한 마냥 이렇게 넣어서 입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시봉제. 이거를 전체 사시봉제를 하셨어요. 얇은 니트면 얇은 니트일수록 사시봉제 처리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다 하셨더라고요, 사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니트의 큰 특징은요, 타 브랜드를 보시면 솔리드 컬러가 대부분인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멜란지 컬러감을 볼 수 있어요. 히그디긋 얼룩덜룩, 요게 조금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좋아. 아무튼 요 제품은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 군중 가장 얇은 편이니까 이 점은 알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더 니트 컴퍼니 제품인데요. 나는 니트 살 거면 울 100을 사야겠는데 맨살에 입어도 엄청 까끌까끌하면 안 된다. 들어와. 아무래도 울 100 니트들은 까끌거리는 게 많은데요. 이 제품은 울 100치고 엄청 까끌거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맨살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 슈퍼 예민러 분들은 안에 이너티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인 넥라인 또한 뒤집어 까고 앞을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해줬고요. 이때 목 옆에 보이는 이렇게 패턴 지는 부분을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진짜 기계로 하나하나 옮기게 되면 이런 패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풀사시 봉제를 위하여. 고마워요. 제가 더 니트 컴퍼니에서 니트를 믿고 사는 건 이 풀사시 봉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시봉제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시봉 다음에 사시봉 이런 드립을. 더니컴 대표님, 재영씨 안 되겠어요. 소매 밑단 처리 또한 앞서 보셨던 제품과 동일하게 두껍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입 효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도톰한 니트를 찾고 계신데 나는 울 100% 니트를 찾아야 돼. 근데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맨살에 입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파이스놀팩 제품입니다. 이제부터 섬유 함유량이 달라져요. 울 80, 아크릴 20%인데요. 확실히 울의 포근함은 느껴지되 아크릴로 좀 더 부드럽고 폭신폭신함을 주는 니트 같아요. 게다가 여기에 캐시미어 가공을 했는데요. 이 캐시미어 가공이라 함은 워싱 단계에서 캐시미어 유연제를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맨살에 입어도 전 괜찮아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인 넥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는데요. 타 니트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넥라인 부분이 도톰하게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소매와 밑단 립 처리가 2cm로 되게 얇게 들어갔어요. 캐주얼 미니멀한 감성이 좀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 니트 풀사시 봉제예요. 사장님 최고. 일단 어디 하나 뭔가 깔대가 없는 제품이기는 해요. 아! 있다! 있다! 이거 컬러가 베이지라 했거든요? 근데 나만 그래요, 여러분? 녹차 티백 우려낸 물 색깔 조금 그런 느낌 아닌가요? 베이지인데 살짝의 초록기가 도는 그런 색감입니다. 요 제품은 말이죠.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좀 덩치가 있는데 타 브랜드 뭐 라지 앵라가 작아요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라가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어요. 자, 다음은 자바나스 제품인데요. 앞서 보셨던 퍼스널 제품과는 함유량이 살짝 다른데요. 아크릴과 나일론의 함유량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감이 조금 달라요. 비슷한 포근함은 있는데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넥라인은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요. 앞서 보셨던 퍼스널 팩의 그 도톰한 넥라인은 아니라서 신경이 쓰이실 분도 있겠지만 안 쓰실 분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와 밑단 립 처리를 보시면 이전 제품보다 더 얇은 립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취향 차이로 그냥 갈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하지만 뒤집어 까보니 사시 봉제 처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아쉽지만 뭐 그래도 기분이 조금 풀린 게 어깨 늘어남 테이프는 요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밀당하시는 사장님인가 봐요. 사시 봉제를 안 줬다? 테이프를 주셨네? 그리고 지금 세일 가격이 굉장히 착한 편이기에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 제품을 만약에라도 이 전 제품들을 구매해 보셨는데 나는 그 울 까끌함이 조금 예민한 편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은 조금 더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색감을 추천을 굉장히 드리고 싶은데요. 요 색감이 좀 흔하지 않아요. 회색에다가 카키를 얹어 놓은 듯한 딱 가을 느낌, 딱 그런 컬러. 색깔 잘 뽑으셨네요. 자, 다음 제품은 대망의 쿠어 제품입니다. 캐시미어가 18%!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일 비슷한 터치감이 바로 퍼스널팩 제품인데 그거에 부드러움이 아주 살짝 더 첨가됐어요. 캐시미어 때문이겠죠? 이 제품 또한 굉장히 포근함이 느껴지는 니트예요. 넥라인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해주셨고요. 두께감은 몸판과 비슷비슷한 두께감이에요. 밑단 소매 립 처리는 2cm로 미니멀 캐주얼한 룩 연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사장님 다시 봉제가 안 돼 있네요. 그래도 쿠어 사장님 궁디팡팡 해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 요 오버럭 돼 있는 시접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눌러줬어. 그래서 어깨선이 뜨지 않고 이쁜 핏을 연출해 주셨더라고요. 사시 봉제를 안 했지만 돌려막기를 잘하셨어요. 이 제품은 워낙에나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만큼 퀄리티도 괜찮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의 컬러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엘무드 제품인데 요거 신상이죠. 공장에서 지금 바로 받아봤어요. 오늘 준비한 제품들 가운데 제일 제 취향이었어요. 왜냐? 소재를 보십시오. 메리노 울과 캐시미어가 들어갔잖아요. 메리노 나 좋아하고 캐시미어 좋아해. 끝! 그 조합의 터치감이 만져보셨을 때 바로 느껴지는데요. 폭신폭신하고 따뜻하면 살아있되 적당한 부들부들함입니다. 그래서 이 니트는 내꺼. 넥라인 또한 깔끔하게 처리해주셨는데요. 좀 도톰한 편에 속합니다. 소매와 밑단 립 처리를 보시면 제 생각에는 캐시미어가 아무래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퓨어 살까 엘무드 살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갈립니다. 립 차이가 나요. 립이 퓨어 제품은 얇고 미니멀 캐주얼, 이 제품은 밑단이 두껍게 처리되어 있어서 너입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게 싫으시다면 퓨어 제품, 그게 좋다면 엘무드 제품. 근데 사장님 사시봉제는 안 하셨네요. 아무래도 캐시미어가 비싸니까 사시봉제까지 하면은 더 비싸지니까 우리를 배려해서 그려주신 거겠죠? 하지만 요 사장님도 궁디 팡팡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 그 시접을 반으로 갈라서 눕혀서 처리해주셨어요. 그래서 어깨 핏감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쿠어 엘무드 말고 요 밑단 처리 때문에 더니컴 제품과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해드리자면 더니컴 제품은 정핏으로 좀 이쁘게 나온 제품이라면 요 제품은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까릿! 취향 차이! 자, 마지막 제품은 웨이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소재가 다른 제품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우리 안 들어간 니트는 사지 말아야 된다? 노노! 취향 차이라고요. 이 제품은 레이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레이온 특유의 매끈매끈 쫀득쫀득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 니트 특유의 까슬거림이 싫어서 나는 니트를 원래 안 입는다 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런 니트를 사시면 돼요. 아무래도 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온성은 살짝 떨어질 수 있으나 살에 닿는 터치감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제품들과는 또 두께감 차이가 있어요. 두께감 자체는 첫 번째 민더 워드롭 제품 두께와 비슷하지만 원단감으로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민더 워드롭 제품은 뭔가 허럴럴러 이렇다면 얘는 좀 더 팡팡 이런 느낌이에요. 넥라인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돼서 합격이고요. 소매와 밑단은 1cm로 굉장히 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다른 브랜드와 좀 차이 나는 점이 바로 옆 사이드 슬릿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뒤 기장감이 살짝 더 길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너입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단품으로 입으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풀 사시봉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울 그 특유의 까슬거림이 정말 싫어서 니트를 안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 입문 니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니트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긴가민가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리표가 조금이나마 니트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니트 전공자인데 니트 추천하면서 앉을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이 밈더 워드로브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샘플이라서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제대로 출시가 되면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비싼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